네가 이수만큼의 누구 애냐고 물었잖아. 그게 무슨 소리야? 당연히 바이러는 아니지. 왜 그래? 그렇잖아. 뭐라도 숨기고 있는 사람들처럼! 그래, 미안. 내리가 몸이 안 좋아서 얘기를 안 해. 언니가 이렇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말해? 언젠가는 말하려고 했어. 함부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기웃거리면서 웃음을 흘리는데 내가 의심하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야? 언니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야? 너도 똑같잖아. 클레어. 이제 와서 갑자기 조신한 부인 행세하는 거야? 언니야말로 다른 사람 인생을 훔친 거잖아. 그래서 날 의심하는 거지. 언니가 이제 그대로 다 돌려받았다고! 야! 무서운데 그만해! 나와 아주 가까운 곳에서 내 글을 훔치고 있었네. 내가 취한 걸 틈타서 말이야. 죽지 못하는 인간의 이야기는 이런 게 아닌데 말이지. 처음부터 모든 게 계획이었어. 내가 가진 걸 갖고 싶어 했지. 내 삶을 훔치고 훔치고 내 옆에 있는 너의 이유. 좋아. 네 소설의 원천이 되어주지. 제발 부탁이야. 애원해봐. 당신과 같은 천재가 되고 싶어. 언제까지 네 눈치만 봐야 해. 당신이 언제 내 눈치를 봤어? 당신은 당신을 하고 싶은 대로 사무사처럼 나한테 누가 있어? 난 당신만 기다려라. 이 춥고 깜깜한 방에서 당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한다고. 우리 누굴 기다려. 내가 아니라 내 글만 기다리는 거겠지. 그게 뭐가 달라. 당신 글이고 당신이고 나인데. 내자가 생각하지 마. 널 벗는 데 신나는 다 잃었어. 내 유산도 내 명성도 내 자유도 변해가는 우리 관계까지 모두 다 포기했어. 날 탓하는 널 봐. 나 혼자 있을 거야. 매번 그런 핑계로 도망칠 뿐이야. 제발 날 똑바로 봐. 제발 날 똑바로 봐. 넌 지금 이렇게 미쳐가. 넌 지금 내 삶을 가져가. 날 이렇게 만든 건 당신이야. 넌 내 삶을 훔치고 또 훔치지. 대신 내가 만족할 만한 결말을 써야 할 것. 그게 내가 널 용서해주는